다시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이 자리에 만났어요. 네. 예, 그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준성 선수부터 들어보죠. 일단 단식 때, 그러니까 단체전 단식 때 이제 저희가 1, 2번으로 나가게 돼서 뭔가 원래랑 다른 오다에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좀 데뷔를 잘 해가지고 자기 할 거 잘 하자고 했고 복식도 있었는데 어제 결승에서 좀 저희가 유리하게 많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단체전 형들이 준비를 더 잘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준비를 잘 했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하루 만에 준비를 좀 잘했다. 네. 예, 박규현 선수 어떤 준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? 그냥 상대가 변화주는 걸 생각해서 더 저희도 변화준 것 같아요. 아, 네. 인터뷰 잘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얼었어요. 네. 네. 그래도 정말 오늘 어려웠습니다. 두 선수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박규현 선수, 이상수 선수 정말 까다로운 상대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세계선수권 때 이상수 선수가 마롱 잡는 거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뭔가 이 모르는 아우라도 느꼈을 텐데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? 오늘 제가 상대랑 게임하는 거 많이 보고 분석도 많이 하고 준비 열심히 해서 좀 쉽게 가져간 것 같아요, 초반에. 예, 뭐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?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작전만 생각하고 게임했던 것 같아요. 아, 나 자신만 집중을 했구나. 오준성 선수. 네. 임윤호 선수한테 이 고등학교 때 몇 번 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, 중요할 때. 네. 네.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국체전 우승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. 네. 예, 약간 좀 생각하고 들어왔나요? 네. 저번에 그 체전 때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전을 이제 윤호 형한테 결승에서 져서 3관왕도 놓치고 되게 아쉬웠는데 그 인재시합 때 한번 붙었었어가지고 그때 이겼던 거를 되게 분석을 많이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게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저기 미래에셋 증권팀은 다른 팀 선수들에 비해서 연령층이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. 다 어린 선수들만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쉴 때나 분위기 놀 때 좀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? 선배들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일단 되게 다들 나이대가 비슷해서 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담감? 약간 그 선배한테 말한다는 그런 뭔가 생각 없이 저희끼리 말해도 뭔가 좀 재밌게 이루어지고 또 성일이 형하고 규현이 형이 분위기 메이커인데 둘이 자주 다투는 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다퉈요? 네, 화목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. 네, 이건 후배 얘기고요. 네, 네. 네, 박규현 선수. 네. 후배인데 친구처럼 계속 대해가지고 네, 살짝 불편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얘기는 다룰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선배는 또 후배를, 후배는 선배를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워크나 그런 기술력들이 경기장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. 이제 두 선수의 큰 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예. 우리 오준성 선수부터. 네. 일단 저도 올림픽 그 경쟁을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네, 중요한 시합도 있고 해서 일단 인천 챔피언스랑 뭐 사우디 스매시 같은 큰 대회에서 좀 잘하는 게 일단 바로 앞에 있는 목표고 일단 올림픽 출전하는 걸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네, 박규현 선수는요? 전 이번 올림픽은 좀 힘들 것 같고 계속 더 준비해서 한 5년 뒤에, 4년, 5년 뒤에 올림픽 더 준비 잘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선수의 함께 성장하는 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규현 선수가 대표해서 팀 모든 팀원들에게 이번 대회 뭐 수고했다고 한마디 좀 해줄까요? 박규현 선수가? 이번에도 결승에서도 뒤에서 형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부담감 없이 게임 편하게 한 것 같아요. 네.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 우승의 주역 박규현 선수와 오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